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 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봄과 함께 카푸어도 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차, 그랜드 체로키를 가지고 왔는데 이 차 딱 봐도 구형이잖아요. 제가 뭐 이 차를 리뷰하려고 뭐 갖고 나온 건 아니고 진짜 오랜만에 정말 강력한 우리 또 카푸어분이 등장을 합니다. 진짜 오늘은 이 영상 보기 전에 다 같이 숙연하게 묵념을 한번 해도 될 만한 그런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여태껏 나온 카푸어분들 강력한 분들 많았잖아요. 막 이자 19.5%도 있었고 막 19살에 끌고 나오기도 하고 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카푸어도 있고 막 신용불량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뭔가 다 합쳐놓은 듯한 끝판왕, 오늘 왕 중에 왕 카푸어분을 모셔놓고 진짜 그분은 어떻게 하다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벌써부터 저도 모르게 손을 모으게 돼요.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온 우리 카푸어분을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지금 내가 더 설명하고 싶은데 이분 입으로 들어야 돼. 일단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봄과 함께 찾아와 카푸어분을 모셨는데, 그랜드 체로키는 지금 끌고 다니시는 거죠, 현재? 네, 맞아요. 아, 예. 그리고 이게 몇 년식이에요? 이게 16년식이고 네. 지금 타다 보니까 17만이 좀 넘었어요. 아, 그리고 첫 수입차라면서요, 이게. 그리고 벌써부터 좀 사연의 이 냄새가 풍겨오지 않습니까? 이 기운, 여태껏 나온 카푸어 중에 본인이 한 몇 등 할 것 같아요? 겸손하겠지만 한 5등에서 10등 사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거 그냥 다섯 손가락 있잖아요. 1, 2, 3, 4, 5등을 가려요, 진짜.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일단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7살 됐어요. 아, 27살이고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성능장에서 탁송 같은 거 하고 네. 이것저것 주말에도 하려고 예상 중이에요. 그럼 이 차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1,800을 먼저 내고 네. 30개월 할부가 좀 남아있죠. 아, 그래요? 그럼 월 납입금은요? 월에 60 정도 나가요. 야, 그리고 또 미국 차는 또 기름값 많이 쓰거든요. 네, 이거 한 달에 얼마나 기름값 나와요? 충 봤을 때 한 60에서 70까지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쓸 때. 하루만 거의 100 얼마 나가네요. 보험료는 또 얼마 나와요? 보험료는 자차를 포함하면 500, 빼면은 네. 250 정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잠깐만, 뭐 이상한데? 이거 그럼 일단 자차는 빠진 거고. 아, 그럼 책임보험 정도만? 근데 왜 본인이 왜 보험값을 모르죠? 일단 다른 분 명의에서 운전자만 추가로 해가지고 타고 있는 거라 조회만 해봤거든요. 조회했을 때 나온 게 정도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왜 본인 명의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저질렀던 게 있는데 그게 네. 금융거래가 좀 정지가 됐어요. 아, 그럼 은행거래가 현재 안 되는 상태고? 은행거래, 뭐 대출, 뭐 신용카드, 1, 2, 3 금융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현재 그럼 차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구나. 현재는 어떻게 보면 그쵸. 이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럼 아까 성능장에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360 정도 들어야죠. 월급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럼 거기서 좀 요 차값도 내고 이거 한 100 얼마 나가는 거 내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월세랑 아, 또 월세? 카드랑 뭐 부가적인 게 많이 나가요. 아, 그래, 월세는 또 얼마 나가요? 관리비랑 이것저것 하면 120, 130 나가요. 돈이 없어진다, 점점. 어떻게? 카드는 또 본인 카드를 못 쓰잖아요. 신용불량이니까. 카드로 신용카드 쓰고 있어요. 아, 본인은 신용카드도 못 쓰니까. 네. 근데 갑자기 미국 차 왜 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데 그냥 국산차 좀 싼 거 지금 경차 끌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이따 얘기를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생애 첫 수입차 샀다 그랬잖아요, 중고로. 네. 네. 다른 분 명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어디가 그렇게 이뻐서 샀어요? 체로키가? 일단 예쁜 걸로 보면 이 그릴 같은 게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 라이트 같은 것도 뭔가 롤스로이스 느낌. 야, 이게 아, 롤스로이스 느낌. 딱 어디 내리고 하면은 하차감 좀 막 있어요? 그닥. 그 전에 차는 뭐였는데요? 스파크를 탔는데 업그레이드를 조금만 시키다라고 한 게 너무 확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 같아요. 스파크보다는 하차감 있겠네, 그죠? 스파크는 솔직히 좀 멀리다 막 대놓고 내릴 경우가 있다면 이건 그래도 당당하게 딱 그저 내려서 야, 너 수입차 샀어? 이렇게. 여기 휠하우스 보면은 바로 체로키다 알 수 있는 거 알죠? 항상 이거. 여기는 휠하우스가 이렇게 사각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뭔가 사다리꼴형 모양으로. 근데 원래 SUV를 좀 좋아했어요? 캠핑카로도 쓸 수 있으니까. 아, 이걸로 캠핑도 다녀요? 아직은 안 해봤어요. 아직은 안 해봤어요? 와, 실내는 딱 진짜 이제 진정한 그 미국 차스러움의 느낌이 딱 나네요. 진짜 이전 그 미국 차에서 특히 지프에서 보던 요 시트 느낌. 광이 살아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자연광 아닌가요? 엉덩이로 비볐을 때 나는 광?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금융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옛날에 좀 자랑할 건 아니지만 도박을 좀 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저 앞에 그릴에 세븐 슬롯 막 그거 보면 심장이 두근거렸나요? 슬롯이 막 싹 이런 거? 약간. 아, 약간. 꼭 도박한다고 막 금융거래 정지가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돈이 부족하니까 통장을 주면은 뭐 10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대포통장 같이? 그래서 통장 명의를 빌려달라? 신분증이랑 카드랑 통장을 넘겼는데. 아이고. 첫 달은 잘 들어오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없죠. 그럼 첫 달에 그냥
빌려준 비 한 100만 원 주고 다음부터 아예 안 준 거구나. 그럼 그분들은 아예 잠수를 탔어요? 저 모르죠, 누군지도. 신고가 들어왔고 했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벌금형 500만 원 받았고 네. 금융거래 처분을 받았는데 네.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본인의 통장이 있긴 있어요? 통장은 있는데 거의 사용이 못하죠. 일단 그 통장이 막히긴 했는데 네. 나가는 건 아예 안 되고 네. 들어오는 것만 좀 소액으로 가능해요. 그럼 지금 그래도 어쨌든 성능장 일하면서 월급이 한 360 정도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모았어요? 현재 갖고 있는 전 재산은 통장에 5,000원 있고 5,000원이요? 현금으로 20만원 있는데 20만 5,000원이 전 재산이죠, 이 차랑. 요번 달에 버틸 돈이 없으면 다음 달 월급을 또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또 쓰던가? 그리고 또 네. 신용카드를 갚아내게 하면서 매달 마이너스를 봐야죠. 그럼 그거는 여자친구 신용카드를 쓰고요? 그럼 여자친구는 뭐라 안 해요?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네. 하는데 어차피 제 월급 나오면 다 처리는 되니까요. 그래도 또 둘만의 또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모아야 되지 않나요? 예쁘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지금 다큐처럼 해서 미안해요. 나 원래 이렇게 안 찍거든요. 이분이 다큐로 만들어 자꾸.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네. 이쪽 부분 국산차처럼 너무 기역자가 아니고 살짝 사선진 그런 느낌. 아 살짝 사선 느낌?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좀 제일 멋있어요. 딱 이렇게 그쵸, 완전 쿠페형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또 그 주차장인데 이거 보면 그래도 한 번씩 심장 두근거리고 해요? 두근거리는데 후회도 돼요. 왜 샀지? 왜 샀지? 아 그래도 뒷모습은 저는 앞모습에 비해서 이런 데 이렇게 마크랑 이런 게 좀 3D적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도 좀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 차 한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못해도 펠리쉐이드 신차값은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차를 모르시는 분은 그래도 지프나 이런 체로키 정도 느낌 보면은 거의 뭐 1억 가까운 차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대신 전 진짜 미국 차는 카푸어한테 추천을 안 해요. 이거 수리비 엄청 들잖아요. 최근에 네. 세 가지를 좀 손봤는데 네. 그게 70 정도 나왔었죠. 뭐 손봤어요? 엔진 오일, 네. 미션 오일, 네. 연료 필터. 와 그런 거 돈 쓰면 그럼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런 거 쓸 수가 있어요 또? 그것 또한 신용카드. 그거는 미래에 나가 또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그래도 한 3개월 할부 이 정도? 무조건 3개월 때려야죠, 무이자니까. 그리고 이게 디젤이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문제점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상당한 소음이 들려오네요. 뭐야 이거?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그럼 문이 또 다 안 열리네. 돈 나가는 소리예요. 아 돈 나가는 소리야? 일단 이게 시트를 네. 접으면은 네. 완전히 일자가 돼가지고 두 명은 거뜬히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캠핑 한 번도 안 가봤다면서요? 언젠가 가봐야죠 그것도. 아 근데 캠핑도 돈이 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주도 한 병 해야 되고 그런 돈은 좀 있어요 현재? 신용카드 그것도 또 미래의 나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미래 제가 해주겠죠. 근데 이 차를 산 건 되게 또 후회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네. 가성비 면에서는 네. 이게 비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에 선납금 한 1800 내고 30개월 정도 남은 차를 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대략 차값이 한 4,5천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중고가로. 아 그 돈이면 카푸어의 대명사인 5시리즈로 사는구나. 이제 막상 사놓고 나서 네. 5시리즈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아른아른 거리긴 해요. 그러니까 독일차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제 잔고장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미국차보다는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뭐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좀 망가지면 진짜 답 없고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좀 다시 독일차로 좀 볼 것 같아요. 아마 독일 쪽에서 좀 큰 걸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X7?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지금 난 아까 그 스파크를 잘 타고 다녔어야 되지 않나. 좀 미안해. 너무 부모 같은 마음이어서.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 내 명의로 돌릴 수가 있어요? 자금 좀 모이고 하면 네. 아마 이번 달 안쪽으로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 명의로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이전비라든가 그런 것도 나가야 되니까. 근데 궁금한 게 금융거래 정지에 그리고 막 신용불량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차를 어떻게 내 명의로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전에 스파크도 부모님 명의였고 이거 다른 분 명의라서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탁 해야죠 또. 그럼 이분이 나가는 보험료라든지 뭐 자동차세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본인이 다 해서 내야겠네요? 그렇죠. 다 돈 보내드려야죠. 그럼 현재 앞에 그 과거를 부모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벌금도 맞고 그 도박하다 잘못되고 대포통장도 알고 아들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네. 갑자기 스파크를 버리고 이 차를 샀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이 차 살 때 무조건 반대했고 네. 이 차를 샀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네.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한 번밖에 연락이 안 왔어 그 이후로. 아, 그 이후로? 그런 상황이 돼도 나는 뭔가 이런 좋은 차를 뭔가 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입차 이렇게 큰 거 한번 타보고 싶다? 그쵸, 약간 캠핑 가능한 차들 그런 거. 차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제 주위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대도? 너무 좋다기보다는 개인의 만족감? 그런 거죠. 아 미안해 나 또 다큐가 돼버렸다. 수입차고 뭐 대형차인데 뭐 전동으로 닫히는 것도 없네요? 이거 손으로 닫아야 돼 이렇게? 이거 망가져요 이게 차 이거 얼마짜린데. 아 저기 있구나 버튼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소리 어떻게 이거? 돈 나가는 소리일 거예요. 우리 또 신용카드 힘을 빌려야겠네. 미래 제가 해주겠죠 그것도. 네. 결혼식 장례식에. 아 경기도 안 좋은데 경조사비 장난 아니네. 어떻게 제가 좀 땡겨 드려요? 에? 어떻게? 일단 인터넷이랑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그것부터 바꿉시다.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고요. 뭐?
인터넷 가전 렌탈이죠.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날 받을 수 있어요. 경조사비 내고도 돈이 남네. 쓰던 요금 그대로 해.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정당 18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당첨 한번 노려보세요. 워낙 좋은 신형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구형의 느낌이 워낙 강하게 들긴 하는데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 디젤 소리가 좀 강력하게 나네요. 여러분들 이거 17,100km 아니고요 17만 1000km거든요. 야, 알뜰살뜰 잘 타셨네요 정말. 학교에서 타야죠, 비싼 차인데. 아, 그리고 이쪽에 카푸의 상징 이렇게 하고 카푸의 상징 또 이런데 이제 하나씩. 아, 이것도 방귀병을 돌아가야 또 멋인가요? 야, 이런데 비행기도 하나 달아놨네요. 이거는 태양열로 돌아가는 건데 네. 고장났어요. 그래도 20대고 한데 요즘에 나오는 막 신형의 멋있는 막 그런 실내를 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이런 구형의 심플한 느낌이 네. 더 오히려 예쁜 것 같아요. 터치 돼요 이거. 아, 터치도 돼요? 버튼은 진짜 상남자의 차다. 그죠? 강력하게 생겼네요. 어떻게 보면 좀 상남자스러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아, 네. 아, 그럼 여자친구는 이 상남자적이고 야수적인 모습에 반했어요? 왜 좋아하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난대요. 아, 얼마나 만났는데요? 2년 된 것 같아요. 아, 또 여자친구에게만 또 아, 오빠 왔다 아, 막 이렇게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보통 네. 관종기가 조금 있는 사람들 아예 다 알고 다니겠지만 저는 완전 관종기는 아니라서 네. 이게 유리만 보이게끔 하고 다니는 걸 별 보는 감성. 아, 별 보는 감성? 네. 캠핑은 가지 않지만 별을 보는 감성? 그렇죠. 언젠가 보고 말겠다? 그런 거예요. SUV라 이런 거에 광활함은 있네요. 그래도 이게 차키 같은 것도 이왕 카푸어 생활 할 거면은 이런 데 매달아 놓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벨트처럼? 이렇게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아, 그러기에는 네. 이게 차키로 멀리서 시동을 걸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일부러 버튼이 보이는 방향으로 해놓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아, 그럼 요거 막 어디 커피숍 이런 데 올려놓고 이런 것도 해요? 지프라서. 아, 지프라서 아직 그 정도는? 아, 오케이 알았어요. 와, 근데 뒷좌석이 좀 생각보다 많이 좁네요. 아무래도 시트를 접혀야지 조금 널찍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잠깐 타볼게요. 이렇게 딱 해서. 와, 이거 등받이 조절 되나요? 뒷좌석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있나? 버튼 있나요? 여기, 있다 오, 된다 많이 좁긴 하네요. 그리고 정말 이게 추억의 느낌이 드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문 잠그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감성. 레트로적인 느낌이 감성적이잖아요. 아, 감성적이다? 인생은 감성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돈도 좀 모아야죠. 언젠가는 모이겠죠. 근데 아까 차 안에 또 전재산 뭐 20만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어디 있어요? 아, 이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아, 이거 누가 훔쳐갈까봐? 귀한 돈이라서. 네. 여기 20만원. 어? 뭐야, 더 있다? 35. 35만원? 잠깐만요, 숨겨놓고요, 좀. 35만원 맞아요? 네. 아, 20만원 아니고 15만원 더 있네? 왜 있죠? 제 기억이 안 나요? 돈을 어디다 썼는지 기억하면 카푸어가 아니잖아요. 아, 뭐 사람들이 이걸 또 주작이라고 알 수도 있는데 이분은 이걸 통장에 막 넣어놓거나 이러면 안 돼서 거의 진짜 그래서 항상 좀 현금으로 많이 들고 다닌다고 해요. 그럼 저 돈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가면서 써야 되는 거네요? 저 아니면은 네. 다른 카드에 부모님 통장으로 넣어놓고 쓰던가 해야 되는데 네. 현금이 속 편하죠, 제 돈이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효도를 하려 하는데 네. 효도도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예전에 그럼 도박하고 이런 건 좀 후회를 해요? 엄청 후회하죠. 지금 안 하죠? 지금은 진짜 지겨워가지고 못하겠어요. 아, 안 해요, 진짜. 진짜를? 너무 질려가지고. 그럼 이제 진짜 착실하게만 살 예정이에요? 나중에 또 막 큰 돈 벌려고 또 어디 손대고 막 이런 거 아니죠? 큰 돈을 벌 그러면 목돈을 투자를 하려고요, 그냥 차라리. 시동이 안 걸려요. 걸렸다. 근데 이거요, 네네. 디젤이잖아요, 나름. 네. 연비 한 어느 정도 나와요? 고속 달리면은 그래도 한 10, 한 35 들어오는 나오는 것 같아요. 평상시 도로에서는 한 10 정도 나오고요? 5, 6 정도? 5, 6 정도. 디젤인데도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연비가?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 차가.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연비가 잘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좀 사보니까 좀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일단 넓은 공간이 좋은 것 같고. 넓다고요? 넘겨서 한번 누워봤는데 네. 그 공간만큼은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좋은 점은 찾아봐야죠. 아, 찾아봐야죠. 이거 사고 또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좀 후회하는 거예요? 아까 제폴님 말씀하신 게 그 네. 정비성 같은 그런 게 네. 아무래도 너무 안 좋지 않나. 3개 갈고 거의 70만 원 나간 거면 네. 이게 아무래도 많이 손해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저축도 안 되는데 월급을 받아도 그게 또 다시 마이너스가 된다면서요. 네. 아니, 근데 신용카드 값을 좀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이 차라도 좀 잘 유지하고 싶으면은. 신용카드 값을 어디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먹는 데를 좀 써야죠. 아. 식비라든가 네. 유류비라든가 아. 정비비용 그런 것들 하면은 그거 신용카드 값으로도 달에 100 이상은 나가요. 그럼 여자친구랑 데이트가 돼요 지금 현재? 그것도 신용카드죠. 먹을 거에는 그냥 편하게 먹자라는 주의라 네. 좋은 거 먹어야죠. 뭐 아낄 거리를 좀 생각을 해야죠.
그걸 어디서 좀 빼볼 생각은 없어요? 먹는 것도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차도 100얼마씩 나가. 월세도 100 이상 나가. 굳이 뺀다면 담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고양이도 있고 하니까. 고양이요? 네. 고양이 또 키우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달로 끊으면 그것도 한 거의 40, 50 에?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와, 진짜 그냥 돈 나갈 때 투성이네요. 아, 근데 지금 나이가 27이잖아요. 네. 아, 뭐 젊으니까 뭐 아직은 괜찮다고 하지만 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먼 미래라서. 네. 뭐 어떤 준비라고 있어요? 저축보험을 들고 있는데 네. 그것도 금액이 달에 80만 원 나가는 돈을 넣고 있어서. 아, 넣고 있어요 이제? 네. 아, 다행이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27이니까 한 40 푸른반은 돼요. 그때 그 돈 모으면 그걸로 이제 뭐 집에 관련된 또 그런 것도 좀 할 거죠? 마음 같아서는 좀 좋은 차를 사고 싶은데 근데 여자친구가 아마 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때가 생긴다면은 폭이 넓어지잖아요. 슈퍼카를 살 수 있고. 갑자기 슈퍼카? 네. 아니면은 뭐 알파 아벤. 그때는 또 부모님한테 진짜 쫓겨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만약에 진짜 그 돈을 모아서 차를 또 사으면? 제가 40대가 됐는데 그때는 뭐 얘기하지 않, 아니 별 얘기 안 하지 않을까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진짜 좀 서럽거든요. 그때 힘들면은 그때 산 차보다 한 등급 낮은 걸로 바꾸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8천만 원으로 낮추면 되죠. 아, 2천만 원 냉기고요? 네. 아, 그 2천만 원만 남아도 행복해요? 그 8천... 2천만 원으로도 몸이 아팠을 때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진짜요? 오늘 거의 1위 찍겠는데 이거. 아, 근데 뭐 아까 살짝 그래도 뭐 10년짜리 저축하고 있다 그래서 살짝 마음이 놓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또 모아서 다시 또 무슨 알파를 얘기하고 뭐 차를 산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좀 제가 살짝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만족감은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더 행복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자친구랑 계속 잘 돼서 네. 그때 뭐 차는 좋지만 계속 이렇게 또 월세 살고 뭐 이러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전세 한 천, 이천이면 또 들어가잖아요. 내 얘기는. 더 그래도 좀 더 모아서 막 1, 2억짜리를 넣더라도 더 좋은 집을 좀 가서 좀 삶의 질을 올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차는 죽을 때까지 타는 것도 아니고 차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차에서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큰 차에서는. 지금 거의 로봇과 대화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하는 일 자체가 또 앞으로 미래에도 월급이 계속 오를 수 있어서 막 점점 부가 쌓이는 체계 아니면 이 월급 거의 그대로 가요? 앞으로 계속 오르고 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업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래도 요 점은 좀 다행이네요. 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거의 사실상 무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런 점은 조금 좋긴 하네요. 현재 이 상태면 수익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투잡이라도 떠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촬영 끝나고 저녁에 면접 보러 갑니다. 서빙이나 네. 편의점 그런 데 두 군데 면접 보러 가요. 이렇게 투자까지 하면서 알바를 하는 이유는? 차도 찬데 제일 중요한 건 꾸민 알파를 위해서입니다. 알바를 하는 이유는 알파를 사기 위해서? 그렇죠. 라임이 딱 맞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부모님한테 좀 한마디를.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상. 이 차 외에도 앞으로의 탈 차들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제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부모님한테도 효도도 열심히 할 거고 앞으로 제가 나중에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도 꼭 시켜드릴게요. 차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뭔가 훈훈한 광경을 기대했는데.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여자친구 A씨라고 할게요. 네. 내 여자친구 A씨야 많이 사랑하고 내가 차 좋아하는 거 이해해줘서 고맙고 내 꼬장 많이 받아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다음에는 알파리든 아까 얘기한 안 돼! 함부로... 안 돼! 아유, 오늘 그래도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면 항상 선물 같은 거를 주시던데. 출연자분도 오면 선물 같은 거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선물 대신에 좀 기름값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기름이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아, 진짜요? 뭐 이건 장난이 아니고 그냥 선물 대신 그냥 기름값?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기름값을 좀 챙겨주시면. 아, 그럼 내가 이체 이런 거보다 또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아, 맞네. 아, 이체 이런 걸로 드리면 안 되는구나.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채펄님 주유 감사하게 넣고 있습니다. 주유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